TPM 없이 구형 PC 윈도우 11 쉽게 설치하기. TPM 없이 구형 PC에서 윈도우 11을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면 사양 확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현재 6세대 CPU이고 TPM이 비화성화되어 있어서 윈도우 11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MS 윈도우 11 다운로드 사이트에 검색합니다. 장치용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제품 언어 선택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ISO 파일을 확인합니다. 윈도우 11 ISO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탑재를 합니다. 탐색기 경로창에서 CMD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면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나중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유지할 항목 선택이 나오면 파일 설정 및 앱 유지하기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 준비 완료가 나오면 설치를 누릅니다. 윈도우 서버를 설치하는 중으로 나오게 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이 되면서 윈도우 11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설정에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면 윈도우 11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TPM 없이 구형 PC에서 윈도우 11을 쉽게 설치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